예,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20분 정도가 되었는데요. 예, 지금 아주 비가 부슬비가 내리고 있고, 바람이 좀 거의 불지 않는 뭐 상쾌한 아침입니다. 오늘은 뭐 오전에 강낚시를 한번 해보러 지금 출발할까 합니다. 참 해가 많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. 뭐이 시간 되면은 해가 좀 날이 밝은데 아직까지 새벽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아, 이제 뭐 차에 시동을 걸고요. 오전에 강낚시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황. 참 저수지에 도, 아니, 낚시터에 도착하면은 아마도 날이 밝을 것 같습니다. 자, 5시 20분 한 6시 경이면은 저수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아, 저수지란다. 좀 강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그럼 오늘 낚시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한 6시경에 이곳 뭐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, 야, 역시 산비 전경은 아름답지만요. 지금, 광활하게 이렇게 개구리 밥이, 이렇게 덮여 있고, 저쪽에는 뭐 어느 정도 뭐 낚시할 만한 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개구리 밥이 저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, 저쪽에 뭐 청태라든지 마름이라든지, 하여튼 수초가 개구리 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뭐 개구리 밥이 많이 이렇게 퍼질지는 몰랐습니다. 뭐저참 뿌리 없는, 그러니까 근본 없는 물 위에 떠 있는 수초들,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개구리 밥이라든지 청태, 뜬청태, 이게 참 낚시하기 참 곤란한 수초들입니다. 하지만은 저쪽 포인트에 뭐 낚싯대 뭐를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낚시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오늘은 낮낚시니까, 한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뭐 대퇴성을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은 뭐 오전 낚시, 그러니까 이곳에 한 6시경에 도착했는데, 지금 뭐 대를 다 편성하고 밑밥을 주고 뭐 모든 세팅을 마치니까 한 7시 정도가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오전 낚시 한 12시 정도까지 하고 예, 철수를 할까 하는데요. 이곳에 뭐 예전 기억으로는 대를 편성하는 와중에 상당히 많은 편성하는 와중에 뭐 한두 번의 입질은 무조건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. 오늘은 뭐 대를 편성하는 중에는 입질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막 이제 대를 편성하니까 뭐 입질을 기다리면서
좋은 붕어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강고기 힘이 장사입니다. 고기가 때깔이 노란 게 대를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붕어가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. 손맛 하나는 정말 예술입니다. 이제 하고 싶다. 이제 하고 싶다. 이제 하고 싶다. 한 손으로 잡기 힘든 한 중형 울척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, 빵이 거의 예술입니다. 고기도 상당히 깨끗하고요. 정말 고기 좋습니다.
세 번째 붕어입니다. 아주 뭐 씨알 좋은 아홉치급 붕어가 낚였습니다. 손맛은 정말 예술. 안 나오냐?